자원 회수 시설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. 하지만 서산시가 추진하는 시설은 좀 다릅니다. 첨단 기술을 도입해 환경오염은 막고 체험 관광시설로 활용해 수익까지 낼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017년 양대동 일원에 자원 회수 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서산시.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. 일부 주민들은 굴뚝을 통해 매연이 나오는 등 환경오염이 걱정된다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서산시는 환경오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굴뚝 높이를 94m로 조성하고 내부 공기 순환 설비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친환경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. 자원 회수 시설은 아주 안전하게 잘 건설되고 있습니다.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으로 건설이 되고 있고 나중에 운영할 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서산시는 자원해수 시설의 전망대와 실내 어린이 암벽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찜질방과 사우나,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. 기피 시설이 아닌 기대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. 자원해수 시설이 단순히 기피 시설이라든가 혐오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그 효자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만들겠다. 관광, 체험, 레저, 타운과 같은 그런 효과를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원해수 시설에서 하루 약 200톤의 생활 쓰레기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. 서산시는 민간 이탁 처리 때보다 연간 약 70억 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 이때 발생한 열은 물놀이 시설과 찜질방, 농장에 공급해 활용할 예정입니다. 이와 함께 서산시는 폐열을 한전에 판매해 연간 15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전기에너지라든가 열에너지가 나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찜질방이라든가 물놀이장, 그리고 또 수영장 이런 것들, 또 주변에 또 환경부로부터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팜 운영하는 데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인 서산시 자원해수 시설의 공정률은 약 40%. 서산시의 이번 사업이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.